자, 지금 이제 그 고3 수험생들이 그 수능을 본 다음에 지금 이번 주가 아마 기말고사 치르고 있을 거예요. 그 기말고사 치르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냥 시험과 관련해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는 약간 좀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전공이 역사잖아요. 역사였고,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때도 사실 역사 과목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어요. 제일 열심히 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100점하고 유독 인연이 없었어요. 시험을 보면요, 제가 학력평가에서 세계사를 한번 만점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그냥 학교 시험에서 한국사, 세계사, 한국근현대사 이세 과목을 제가 100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막 수행평가 만점 막다 챙겨놓고서도 그 수행평가 막 만점 다 챙겨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꼭 하나를 틀렸어요. 근데 이 하나를 틀렸다는 게 보통 어떤 문제를 틀리냐면요. 그 보통 그 시험 문제를 내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가 하나 정도는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딱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만들어 놓고 100점을 꽤 크게 줘요. 100점을 꽤 이제 고배점 문제를 주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죠. 그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 뭐냐 승전국이었던 국가 해가지고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좀그 이탈리아가 제1차 세계대전 때도 그 패전국인 줄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문제를 맞췄어요.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분위기에서는 왠지 전쟁을 일으키는 축으로 좀갈것 같긴 했었는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탈리아가 노선을 갈아탔죠. 노선을 갈아타면서 승전국이 돼요. 노선을 갈아타면서 승전국이 된다? 그러고, 그,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오히려 이제 독일보다 이탈리아가 그 약간 그 전체주의 그 체제로는 좀더 먼저 가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 약간 그런 쪽으로 갔어요. 전체주의. 그런 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저는 맞췄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다른 걸 틀린 거야. 막 정답률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문제를 하나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랬던 거야. 막 다른 애들은 막 맞췄던 문제. 정작 그거를 나는 하나를 틀려요. 꼭. 그건 징크스가 있어.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독도 골든벨에 이제 출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 중에서 이제 그 BJ 골든벨, BJ 퀴즈컵 뭐 이런 요즘 퀴즈 프로그램도 공식 방송도 있잖아요. 그 퀴즈 프로그램 공식 방송은 제가 이번 이제 세 번째 나가는 건데 매년 한 번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그아 올해는 이제 시즌별로 있었죠. 올해는 2월에 골든벨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름하고 가을에 퀴즈컵 한 번씩 있었고, 이번에 독도 골든벨 진짜 분기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꼴로 있었어요. 이번 이제 골든벨이 좀 개편이 됐어요. 그뭐 퀴즈컵으로 한다든지 독도 골든벨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번 분기가 독도 골든벨이 된 이유는 아마 이제 독도 재단하고 올해 아프리카 TV하고 후반기에 이제 좀뭐그 컬래버레이션을 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독도 BJ 방송단 선정을 못했지만 나름 그 독도의 역사 컨텐츠도 좀 다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골든벨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골든벨 때는 그 법규 문제 때문에 떨어졌고요.
법규 문제 때문에 떨어졌죠. 그때 철구님이 MC일 때. 그러니까 철포터. 그 슬비님하고 쿠니하고 철구님하고 이제 세 명이 MC잖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때는. 그두 번째 때는 그 트와이스의 그 라이키. 그 문제에서 그 라이키 숫자 횟수 못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더니 철구님이 끄지세요 해 가지고 진짜 꺼졌죠. 물론 이제 패자부활전 있어 가지고 맞췄는데 그다음에는 그 종교재판 마녀재판 그 원래 그 종교재판이라고 해야 되는 그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항상 나는 뭔가 좀 약간 좀문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약간 그런 정답들을 항상 틀렸어요. 그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번에도 항상 못 나왔었어. 그 다음에 이제 퀴즈컵 두 번은 제가 부름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번에 독도골든벨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좀 약간 이번에 그 운영자님들이 저를 선발을 해준 사연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독도 BJ 방송단 떨어졌을 때도 사실 그때 막 운영자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그 위로를 해주시느라 그래서 다음번에 뭔가 기회 되면 또뭐 기회 드리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독도 골든벨에 그 나오게 됐죠. 아 물론 저 독도에 날때그 독도의 역사 할때 그때 뭐 이슈 방송 한번 뜨긴 했어요. 이슈 방송 한번 뜨긴 했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그 독도 컨텐츠를 쭉쭉쭉 했어야 됐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러고 나서 이제 계획을 한번 바꿨었죠. 제가 좀 이제 올해 후반기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방송에 대한 그 의욕이 좀 떨어졌었어요. 솔직히 올해 후반기에 의욕이 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한 이번 10월 이제 뭐냐 포스트 시즌 중계하면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하고 한국 시리즈 중계하면서 그래도 조금 이제 그래도 약간 방송에 대한 그런 의욕이 그래도 조금은 한번 좀 불태워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그 이번에 이제 또 독도 골든벨 여기서 1등하면 상금 더하기 그 독도 가는 그 배편 티켓을 두 장을 준대요. 근데 이제 두 장이야? 두 장이면 이거 누구랑 가? 혼자서 두번 갔다 올까요?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 BJ들 중에서 BJ들하고 합동방송으로 같이 가? 글쎄요. 하여간 그렇기도 하고 합동방송으로 같이 갈 만한 BJ가 유경이 누나는 평일마다 주식시장 그 방송에서 안 되고, 그러니까 사적으로 연락처를 아는 BJ가 유경이 누나밖에 없어가지고, 하여간 그러고 글쎄요, 이거는 한번 운영자님하고 아 그건 이건 1등을 해본 다음에 생각해볼 문제긴 한데 그 운영자님하고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같이 갈 BJ를 구한다고. 응? 같이 갈 BJ? 한번 이제 역캠 한 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해서 내가 이제 상금을 좀 아껴놨다가. 그래서 그, 뭐, 울릉도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울릉도는 이제 배편이 나중에 돌아오는 배편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 동해로 가가지고. 그 동해안 가가지고 거기서 또 식사 한번 거하게 먹고. 그리고 뭐 서울 오면 되잖아요. 아 근데 내가 베비가 아니어가지고 아프리카 TV에 밴을 그못 구하는구나. 차편은 셀프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도 운영자님이 도와주실라나. 어쨌든 그거는 근데 이제 1등이 해보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고 2등도 상금은 100만원이래요. 2등 상금이 100만원이면 최소 1등하고 2등까지만 해도 아, 근데 세금은 떼고 받는구나. 그건
일단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2등까지만 해도 그 뭐냐 제 방송 장비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할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방송 장비 개선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2등을 하게 되면 딱 CPU, 메인보드, 램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싼 거밖에 싼 걸로 이렇게밖에 못 바꿀 거 같고 만약에 그 1등을 하게 되면 그 CPU 메인보드 램에다가 메인보드를 좀더 좋은 거 쓰고 그 그래픽 카드도 좀더 좋은 걸로 바꾸고 그리고 뭐 기타 뭐 오디오 믹서 사운드 카드 뭐 키보드에 아니면 요 뒤에 크로마키 요 크로마키 깔고 싶거든요. 칠판이나 크로마키 깔고 싶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칠판은 좀 비싸더라. 그 진짜 나는 한나님처럼 뒤에 딱그 칠판 깔고 싶었거든요. 근데 칠판 깔고 싶었는데 그건 비싸가지고 그냥 아예 크로마키로 해가지고 크로마키로 해가지고 약간 전자판서 시스템이라도 한번 좀 한번 꾸려볼까 계획만 항상 계획은 참 항상 철저해요.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이번 진짜 이번이 세 번째 출전인데 그래도 3세 번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우승할 때도 됐잖아요. 제가 우승할 때도 됐으니까 정말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방송도 좀 계속 잘할수 있게끔 뭐냐 이번에 좀확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제 기출문 그 뭐냐 예상 문제 자료들은 오늘 운영자님이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그아 오늘 내가 저녁에 또 판교를 갔다 오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낮에 만약에 내가 문제를 미리 받게 되면 그러면 판교에서 판교 카페 방송에서 잠깐 이거 문제를 볼까 아니면 그 그냥 집에서 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목요일에 독도골든벨 그 준비 방송 할 거기 때문에 그 최종 점검 방송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요일에는 제가 일단 낮에 머리를 하고 그 낮에 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코엑스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코엑스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그 코엑스 안에가 약간 방송 신호가 좀안 좋은 것 같아. 아 어차피 그 프리겁 뒤쪽에 별다방 하나 있어. 거기서 별다방에 어차피 나그 커피 쿠폰 있으니까 그거 하나 이제 한잔 하면서 대기하다가 그거 한잔 하면서 대기하다가 그 시간 되면 독도 골든벨 하러 가야 되겠어요. 아예 그냥 금요일 낮에 대낮에 아예 그냥 예약을 잡아버리겠어. 그게 왜냐면 그 그때 예약을 잡을 예정인 게요. 금요일에 긴장한대 집에서.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좀 외출을 좀 일찍 해버리려고요. 집에서 외출 좀 일찍 해서 좀 여유 있게 머리하고 여유 있게 머리하고 그 다음에 그 삼성역 근처로 이동을 해가지고 뭐 준비 좀 하나 좀 심리적 안정을 좀 잡아놓고 왜냐면 제가 지난번 BJ 골든벨 때는 진짜 딱 방송 시작 직전에 제가 겨우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좀 시간 좀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요. 어쨌든 근데 그때 방송 직전에 겨우 딱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종교 재판까지는 갔잖아. 그래도 그 정도까지도 잘 버틴 거였는데. 지금 불안한 거는 만약에 오늘 같이 좀 속이 좀안 좋은 상태가 그날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제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약간 수능 보는 기분이야. 어쨌든 진짜 이번에 세 번째 출전인 만큼
이번엔 우승해야죠.